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도 자전거를 한 대 소개를 하는데 너무 로드만 그리고 전기 자전거 미니벨로만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산악 자전거 쪽에 가성비로 봤을 때 괜찮은 자전거, 개인적으로 29인치 자전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그래서 UIS 볼티오 29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입문용으로 괜찮은 엘파마 페이스 29인치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가성비도 좋고 해서 이 구성하고 금액대를 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입문하고 싶은 그런 입문용으로 선택하기 좋은 그런 자전거예요. 물론 입문용으로도 여러 자전거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를 가느냐 브랜드를 보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브레이크는 데오레, 시마노 데오레 브레이크고 12단, 여기 보시면 12단이라고 되어 있죠. 12단이라고 뭐 입문용이다 보니까 알로이 스템에 알로이 핸들바, 그리고 이 스템이 좀 짧죠. 7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에 락 장치가 달려 있고, 뭐 락 장치 요즘 기본이죠. 뭐 시마노 되어 있고, 샥은 썬투어 샥이에요. 썬투어 샥, 여기 보시면 리모트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요 썬투어 샥인데 보면 썬투어 샥이 나쁜 게 아니라 썬투어 샥에서도 OEM 해주는 그런 샥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QR이 아니라 엑셀 방식입니다. 엑셀 방식을 부스트 방식, 그렇죠. 요즘 텀블러 캐년 30TPI 케이싱 와이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30mm 이 스트리어 튜브가, 스텐션 튜브가 32mm고 얘는 이제 다른 걸로 했을 때 앞변속기를 넣을 때 이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 케이지가 두 개 달리는 거, 왜냐면 사이즈가 M이어서 그래요. M 사이즈 기준으로 무게는 13kg가 나옵니다. 크랭크에 32T, 앞뒤에 체인링은 32T고 뒤에 데오레가 있습니다. 데오레. 그리고 12단 안 써놔도 뭐 써놔서 좀 용이하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리가 옛날보다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50T입니다. 50T. 그리고 뭐 C클램프가 QR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여기를 보면, 아, 여기는 비대칭, 체인스테이가 양쪽에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이네요. 그리고 X-6 뭐 울트라라이트 알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캘리퍼, 시마노 데오레 캘리퍼가 되어 있고, 이것도 엑슬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엑슬로 되어서 더 견고하게 잡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투어 라이돈인가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엑슬 그 캘리퍼가 시마노 데오레 캘리퍼입니다. 이렇게 이쪽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M 사이즈 기준으로 13kg니까 크게 뭐 입문용으로서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29인치이기 때문에 29인치를 선호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트 포스트를 보면, 자, 보시면 이 스탠드 오버라고 하죠. 타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 높이가 슬로핑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M 사이즈인데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이 항상 29인치를 타려고 할 때 이 스탠드 오버 이게 높아서 좀 불편하다 내릴 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 없이 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파마 페이스 29인치 소개를 해봤습니다. 비가 와서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산악자전거 진짜 재밌거든요. 이런 걸로 입문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